현대기아차 중국으로 수출 재개. 중국이 현대기아차 수입을 재개했다. 현대기아자동차 대표 정몽구는 중국 상무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수입 허가 증 발급을 28일부터 재개했다라고 밝혔다. 또 회사 측은 수입 허가 증 발급 지연에 따른 판매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.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한 딜러가 현대기아차의 차량 판매 방식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9월 중순부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대기아차에 대한 수입 허가 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. 중국은 지난 6월에도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렉서스를 수입 금지했다가 한 두 달 만에 재개한 바 있다.